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연도에도 어김없이 참외가 우리 그 밭에 자랐네요.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참외가 저희 동 참외가 진짜 심지 않았어요. 진짜 제가 뭐 따로 심지 않았는데, 예, 이거 오이인가? 오이 같은데? 이거 오이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, 예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거, 예, 고추도 나오고, 근데 상추는 많이 죽은 것 같아요. 예. 저기도 또 뭐 나고 있잖아요. 아, 신기해. 우리 집은 뭔가 이 밭은 축복받은 밭 같아. 뭐 정말 안 심은 데 이렇게 잘하니까, 예, 신기합니다. 안에 전복 들어왔어요. 맞나요? 됐네.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? 안 꼬먹여 살아. 반찬 넣어서 먹고 요구르트 주나 시원하게 요구르트도 먹고 민장은 났잖아. 추운데 그냥 아들 왔던 게 반찬 얻어 먹었다고요? 반찬이 뭐? 물놀이 하는가? 응? 저 뭘 얻어 먹었다는 거야? 반찬이 뭐 밥 먹었어 거기서? 밥 안 먹었어. 뭐 얻어 먹었다는 거? 요구르트 투고 요구르트 알아. 사탕 뭐도 먹는 거래. 사탕? 반찬으로도 먹을 때는 밥 먹으신다. 오늘도 너무 덥다. 엄마가 노세요. 나한테 도달하지 말아.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해달라며?
아들 약 치렀어요? 어제 약은 줬다. 오늘 물 줬다. 세워 안 삼게. 뭘 세워? 이불. 그리고 거기 어머니 나이가 많아보라는 아들도 걱정이라 이렇게 더운 날 쓰레쭉하든 옆에서 지켜주게. 맨날 직급한 사업부 하기도 못했죠. 그치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갑자기 어멍 갑자기 쓰러지면 또 큰일이다. 좋을 수 있으나 나이 할머니는 어떤 될지 몰라 그래. 그냥 나이가 하얀 뭐 90몇 어멍, 살은 어멍은 아들 보내면 가슴 줄 건데. 아이고 나이가 90몇 살이라구나. 아들도 걱정입니다. 그냥.